오자마자 4. 와. 잠시만, 오자마자 4,995개. 아이고, 형님. 와, 우리 나청이님께서 567개 감사드립니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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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아, 우리 또 대가리 형이 또 100개. 장장이 형이 100개.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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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코마 형이 또 110개. 아, 우리 또 코마 형이 또 11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잠시만. 아, 우리 또 파국이.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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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하와우 형님 109개, 로넬리스님 110개, 여우랜님 또 100개, 아, 우리 또 꼬뚜리가님 또 100개! 뭐야, 뭐야! 뭐야! 와! 와, 개구시네? 와, 씨. 오자마자 뭐야? 와, 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와,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노슈케님 또 500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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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또 99개 감사드립니다. 와, 야!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뭐, 아 일단 노숙해 형님 5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형님 힐링 형님 4,995개 이거, 형님 이거 뭡니까 형님? 예? 아 또 시청자 형님, 좋죠. 아 시청자 형님 또 110개, 아 21억권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백두산 그냥 탄 거라고요? 와. 와, 이거, 잠시. 와. 하고 계세요. 스무스하게. 아, 우리 암행어 사장님 또, 333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암행어 사장님 또, 333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 여러분들 머리 이쁜가요? 예? 색깔 전부 다 괜찮네. 아, 진짜로? 무슨 괜찮네. 아니, 무슨 남편! 우리 네이프다! 잠시만요, 저 돼지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못 일어나거든요. 잠시만요, 흥민아. 네. 흥민아 이거 좀. 아, 흥민아. 핑크 돼지 됐네. 어, 근데 머리 색깔 이쁘게 잘 됐네. 아, 형님.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잠시만. 아, 아, 누나 너무 고맙습니다. 500개. 아, 아니 무슨 남캠도 아니고 머리 색깔 하나 바꿔다. 오자말자 흥민아, 흥민아, 와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 아니 형님, 아 아니 무슨 이렇게 남캠도 아니고 무슨 머리 색깔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많이 싸주십니까? 예?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키자말자 10분 딱 10분 됐네. 키자말자 10분 만에 와. 야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여러가지 사건 이후로 내 이제 마음 잡았어. 내년은 내 거야. 2014 모습은 just music brand new. 와 분당 거의 한 1000개 10분. 아니 여러분들 실망이라뇨. 무슨 실망입니까? 절대 실망을 할 수가 없죠. 왜냐? 10분 만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10분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뭘 망개. 아!
혹은 큰 형인 척하면 이 시즌에 속도가 아 우리 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게 핑크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아 근데 흥미야 뭐해? 어? 아 바로 세팅. 네. 아 역시 네. 역시 흥민이다 역시 흥민이다 와 뭐 이거 색깔 이쁜데 어 차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 역시 알아서 차려고 있네 역시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 와 이거 핑크색 맞는데 이게 그 G드래곤 머리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어디냐 거길 가가지고 미용실을 가가지고 이 머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이거 어 아 이거네 기다려봐 자 제가 정확하게 가서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GD 사진 이렇게 이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예 이거랑 똑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푹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어 이것도 아니었어 웃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사진을 들고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웃음 참기 대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이거 염색 다 한 다음에 혹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어 그래서 어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이런 머리 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어 저희 그 뭐야 미용실에다가 좀 걸어 놓으려고 한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얼마든지 찍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걸게 됐어요. 예. MSG 하나도 없고 구라 안 치고 사상 하미주 가시면은 제 사진 이제 걸려져 있을 겁니다. 예. 사상 하미주 가면은 예.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 다 찍었거든요. 비포 애프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 색깔 된다고. 사진 좀 찍어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죠. 그래가지고 좀 싸게 했어요. 예. 얼마였냐? 99,000원 했어요. 99,000원에. 예. 천원 싸게 해줬습니다. 천원 싸게 해줬습니다. 예. 천원 싸게 해줬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자마자 이렇게. 아니, 형님. 잠시만요. 힐링 형님. 아니 형님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뭐야 고매를 바로 나의 정신 상태 난 착한 것은 아냐 음악 많은 정직하게 예술의 윤리라는 잣대들이 된 거면 넌 진보하지 말고 내 음악도 듣지 말고 닥치고 가서 집 정리 나 더 청백신하게 와 랩버드와 술집에서 아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고매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은 원래 열혈이셨는데 탈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원래 열혈이셨잖아요. 근데 형님이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 제 방송 이제 고매가 아닌 상황인데 예 형님은 고매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예? 형님은 고매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촉발이면 넌 좀 어둡죠? 넌 졸라 세게 찬다 그것은 마치 세대자가 나란히 아하하하하하 세게 밟아서 이빨 서른 내게 나가 나보고 네가 사람이니 그래 이건 내게 람스하는 태도 아무리 내게 봐라 다시 들어오신다고요, 형님? 와, 아니 형님, 근데 형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형님 솔직히 다시 돌아온 이유가 봄이 때문에 돌아오신 겁니까, 형님? 제 방송? 예? 왜냐면 형님 그런 좀 약간 몰랐는데 형님 우결 아닌 우결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형님 들어오셔가지고 봄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시부레 아! 예? 아니 봄이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아 아니거든. 아 형님 맞습니까? 형님 그러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형님 형님 왜 계속 그 대나무게 왜 쏘시는 겁니까 형님? 예? 형님 대나무게 왜 계속 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도 지랄이 아니라 여쭤보려고. 아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저도 지랄이 아니라 형님이 좀 약간 우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은 아이고 씨발 이런 거 왜 하냐. 갑자기 채팅을 존나 쳐요. 한 10분 동안 10분 동안 정성 들여가지고 채팅을 존나 치고 어떻게 채팅을 치냐. 우리 봉준 아씨 틀렸네. 우리 봉준이 뭐하니 아 이러면서 이제 채팅 한번 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이러신 형님이신데, 예. 아, 저 형님 같은 경우에 우결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아 비꼬는 거 아니면 비꼬는 게 아니라, 예. 아 여러분들 비꼬는 게 아니라, 예. 사실 팩트 폭행을 한 겁니다. 예.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좀. 10만개 와 우리 또 1110만개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왠진 모르겠는데 맨날 베스트 댓글 다니까 이제 맨날 베스트 댓글이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많이 후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기의 그 상황에 더해서 이렇게 좀 풍선을 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형님? 아, 아, 맞췄죠? 아, 왜냐면 이게, 예,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네임도화가 되면은 이제, 아, 원래 큰 손이에요? 형님, 나 시간 끄지마, 때려줘볼게. 아, 형 좀 때려줘, 나 실수했어.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큰 손인지 몰랐습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원래. 아 형님 원래 큰 손인지 몰랐습니다 형님. 아우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니 형님 어디만 큰 손이신데요. 예 일단은 큰 손도 좀 약간 등급이 있거든요. 만약에 역행 큰 손이다 그러면 형님 오실 때마다 이제 90도로 대가리 쳐 박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라고요? 그러면 형님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채팅 쳐도 전 잘 안 읽을 거예요. 예 아니 지도세도 모르게 그럼 채팅은 좀 잘 안 읽게 될 거예요. 예, 아우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예, 등급이 있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죄송합니다 형님. 예. 아우 죄송. 아 예? 실수한다고요? 제가 실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순위를 보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실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어딨지?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얘 공지를 좀 한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 얘는 무슨 씨발 연예인이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냐? 어? 이 보시면은 무조건 첫마디가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올게요. 이 보시면은 봐봐. 서울에서 형님들이랑 놀고 서비스 센터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잠듭니다. 그리고 금일은 휴방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본사 갑니다. 와 씨 이 새끼 오, 뭐냐 근데 이거? 무섭게 생겼다. 어, 씨, 존나. 야 이렇게. 야 생겼네. 이 새끼 존나 깡패 같냐 왜 이렇게? 어? 와, 씨. 야 왜 이렇게 개 깡패 같냐? 어? 오, 말도 못 붙이겠는데. 뭐라고요? 얘 FA 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조언 좀 많이 해주고 해요. 헤어졌다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시 사귀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가연이도 기훈이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아 우리 또 도끼빈이 또 백국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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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감사드립니다. 가연이도 예 기훈이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기훈이가 가연이를 존나 좋아해요. 예. 아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제가 경험남으로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유튜브 다 내렸다고요? 그건 진짠데? 비공개로 한 거겠지? 아 그건 비공개고요. 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님도 지금 비공개로 다 돼 있잖아. 아 네 삭제했어. 어 그럼 진짜 비공개는 여러분들 예 조금이라도 이제 여시 조금 그게 있을 때 이제 비공개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 그 뭐냐 잘 된 그게 없어요. 근데 비공개인지 어 삭제인지 제가 기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만약에 삭제다 그러면 진짜 이제 진짜인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비공개다 아 언제든지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형님, 왜요? 왜요? 이 새끼 아프다고? 와, 이제 또 아프냐? 어? 고추에서 또 피 나와요? 걔 왜 고추에서 피가 나오지? 아 근데 여러분들 그 혈뇨 존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안 좋을 때 그런 건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그쪽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건데. 아 진짜로? 졸라 안 좋은 거예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성병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걸렸을 때나 나오지. 아니야 근데 걔는 원래 한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혈뇨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 되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거? 아 그 새끼 좀 씨발 좀 제대로 된 데를 좀 가지. 새끼가.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 8시에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U20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거 아십니까?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요? 아 미친 새끼네. 진짜 미친 새끼네. 아 왜요? 어? 아 근데 그거는 알아요. 뭐 우리나라 이제 성인 국대보다는 여기가 더 주목받고 있다. 아 그거 인정. 네. 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성인 국대 월드컵 한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월드컵은 이제 너무나도 큰 잔치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지. 어 기대하는 거는 U20. 예. 그렇죠, 오늘 또 어디랑 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하죠. 어 어디입니까? 아르헨이 다음이고. 어. 오늘은. 기니. 기니, 그쵸. 예, 예, 기니랑 하죠. 솔직히 말해서, 가난 줄 아는 사람 존나 많았을 텐데, 오늘 기니랑 합니다, 기니랑. 오늘 8시에 하는데, 오늘 소니랑 같이 함께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그 중계할 때는 토트넘 복장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어떻게 사셨어요? 네? 예? 아, 자,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좀 먹방을 하고. 아, 네. 또 백국에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해주니까. 제가 네. 어제 yes or no로 좀 재밌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하나만 대답. 아, yes or no? 아, 조용히 하시고요. 부럽다, yes, and no.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예스. 빵빵빵. 아,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택배를 또 보내주셔서, 상류사회가도 아닌데, 아, 택배가 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두 개씩 와요. 네. 아, 그래서 택배를 받았는데, 잠시만요. 막 쥐 죽은 거 막 날라온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있을 수도 있어. 100%. 뭐야, 엄청 큰 게 왔네? 아, 두 개가 왔어요. 두 개가 왔어요. 아니! 뭐야! 자, 일단 한칸 좀 너무 밝죠? 한칸 좀 줄일까요? 너무 밝죠, 여러분들? 잠시만. 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와, 우리 뽀 형님 77! 감사합니다! 와, 이 형님 오지게 큰 손이네. 야,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프로 배댄너 우리 예, 뽀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가벼운데 근데? 되게? 됐어. 이게 괜찮지, 형님들. 어. 와, 이건 여자분이 보내셨네. 어. 이게 또 여자가 보냈어요. 이분 내가 이름을 아는데 그 상류사회 때 보내주신 분인데 어. 우리 여행 전문가님이셔. 어 진짜요? 어 여성분 잠시만. 여자분이 보내셨네. 어. 파손 아니, 주의 파손 저기 싱크대 파손 주의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귀중품 같은 거. 역시 흥민이가 존나 충신이다 진짜. 네. 어 왜요? 아니 여러분들 오자말자 얘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전에 알던 이런 소품들 어디 있는지 모를 줄 알았거든요. 와 방금 진짜 무의식 진짜 습관으로 감이 어딨어 라고 했는데
싱크대 위에라고 바로 말해주네. 와 여기는 역시 이제 다 근데 근데 조금 초심 이런 게 냉장고에 좀 넓게 아, 많이 없어. 아 미안하다. 응, 냉장고 어 아 냉장고가 야, 좀 많이 바뀌었더라. 냉장고 아, 먹을 게 좀 많이 없던데 유통기한 지난 거 좀 먹어. 이 집을 이제 딴 데 생기니까 좀 많이 바뀌었나 본데. 형님이나 그 많이 사온다 집에 코카콜라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스카 해가지고. 흥민아! 네! 이거 근데 양이 좀 적죠? 어 그럴 줄 알았고 제가 라면 이렇게 태그트리 타려고 했는데 요걸로 제가 불고기 사고 있습니다. 아 아니 흥민아 라면 태그트리 좋다. 라면 태그트리 좋다? 어, 라면 뭐 라면 뭐 좋은데 요새 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어도 되고 짜파게티 가겠습니다. 와 역시 씨발 와 내가 씨발 강훈호랑 씨발 내 강우도를 어 그렇게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와, 와 뭐야 이거? 잠시만. 뭐야? 야 이거 포장돼서 왔는데? 어? 와 이거 포장돼서 왔는데? 아니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이런 거 많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팬레터 와,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여성분이라 가지고 예, 와. 씨.